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프리랜서로 추가로 일을 또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바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투잡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투잡에 대한 세무 처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다른 추가 소득이 발생되는 투잡을 한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뭐 수리잡도 가능하겠죠. 시간만 된다고 여유만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그 걱정하실 게 아닌데 세무적인 이제 처리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칭료에 불과하고 관련된 추가 소득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수령한 대가에 대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쇼핑몰 사업소득과 함께 합산 여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세를 구분을 할 때 총 이제 분리과세 소득까지 있겠지만 이건 제외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구분을 해서 합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201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가 한 과세 기간이 될 거고요. 이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방금 설명드린 6가지 소득을 다 합산해서 내년 5월에 합산의 소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로서 취직을 해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소득은 정산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과 관련된 결산을 통해서 사업소득을 끄집어낼 텐데요. 이때 그 사업소득만으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2월달에 연말정산했던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함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투잡이어도 신고 절차 그리고 누락 이 수익금에 대해서 누락만 없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누락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을 오히려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체크를 하는 게 본인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은 잠깐 한 달 아니면 기타 소득처럼 잠깐 강연을 한 이런 소득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업주나 이제 당사자가 가끔 까먹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5월 달에 소득세 안내문을 꼼꼼히 체크하시면은 관련된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요구로 주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1월에 기타 소득이 잠깐 발생이 됐는데 신고는 실질적으로 2019년도 5월에 하기 때문에 1년이 넘는 기간 그리고 하루 이틀 일을 했다면 정말 이게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보수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누락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안내문만 믿고 또 가시면 안 되는 게 안내문은 정말로 안내를 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사업주분이 꼭 이런 부분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분리과세에 되는 소득과 그리고 소득세에 합산되는 소득 중에 세율이 다른 구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 투잡을 할 때도 분리과세가 요건이 우리가 충족하는 기타 소득이다라고 하면 한계 세율을 고려해서 제외할 건지 합산할 건지도 결정하셔야 우리 세금 절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소득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일반 사업장 운영하는 쇼핑몰 소득과 다른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업자만 등록이 안 돼 있을 뿐 사업소득이기 때문에요. 분리과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고 하면 추후에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가끔 이제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분리과세도 아니고 아예 비과세이기 때문에 합산에서 배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합산될 거냐 분리될 거냐 비과세로 제외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는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쇼핑몰 운영을 하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됐을 때 관련된 세무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